시작하려고 하는 회의는 다누리호에 탑재되어 있는 광시야 평형 카메라의 운영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다누리에 탑재된 광시야 평형 카메라 개발 했었던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를 공전하면서 얻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카메라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왔던 데이터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완전 저위도는 아니고 중간쯤에서 이제 잘라서 스페이스크래프트 자세가 계속 바뀌어가지고 편광 카메라 설계자로서의 몫을 톡톡히 해내는 정민섭 박사. 아유 끝났네. 야 요즘에 이제 운영하는 게 많아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미래의 운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재 다누리에 실린 편광 카메라의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누리호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월면이 지금 직사각형 형태로 놓여 있고 여기 이쪽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 지금 달의 밤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측을 못해서 광시야 편광 카메라나 다른 탐사 영상 기기들이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올 때 이제 영상을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때쯤 되면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한 상태일 겁니다. 초속 1.6km로 달을 공전하며 2시간에 한 번씩 달 한 바퀴를 도는 다누리.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카메라가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위치와 시간 등을 순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정보를 반영해 새로운 명령을 내리려면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누리호에 탑재되어 있는 광시야 평광 카메라와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게 지금 광시야 평광 카메라의 쌍둥이 인 카메라고요.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다누리호에 실린 애보다 훨씬 더 강한 환경에서 이제 노출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표면도 좀 좋지 않고 우주에서 그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된 작동을 하거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작동을 우리가 모르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주에 명령을 보내기 전에 여기에 있는 장비를 실험을 먼저 하고 정상 작동하는 걸 가지고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정상 작동을 미리 확인한 후 지구에서 측정한 정보값을 다누리에 보내게 되는데요. 우주에서는 사람이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달 환경에 맞는 최적의 촬영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면을 관측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월면의 밝기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최대 한 30배, 뭐 많게는 40배까지도 밝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그 범위를 다 허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동적 영역을 얼마나 범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지금 세밀하게 조절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다누리호가 하고 있습니다.